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웬 리안이 5살 혹은 6살 때, 자, 아르도 리안이겠죠. 자, 리안은 코인 컬렉션, 동전 수집품, 품을 가지고 있었고, 자, 리안은 사랑했어. 자, 이러한 동전 수집품을 매우 많이. 자, 원데이, 우리가 과거의 어느 날일 때 원데이를 쓰죠. 어느 날, 자, 힌트 리안과, 자, 그의 아빠는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자, 그래서 동사 were. 자, watching, 보는 중이었어. 자, 뉴스 리포팅을. 자, 오는 여기서는 또 about의 뜻이요. 자, about the feminine. 기근. 자, 기근. 아이고, 기근 어렵죠. 고양이가 못 알아듣었어요. 기근인데, in Ethiopia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겠죠. 자, 오늘 리아는, 자, stared는 동사로 여기서는 쳐다보다. TV 스크린을 쳐다봤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scared. scared, 무섭다. 자, 무서웠어. 자, because of 뒤에 구 들어갔죠. 자, 다음 starving children. starving 하고 있는, 굶고 있는. 자, 굶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자, 그 다음 he was singing은 여기서는 대생략 구조겠죠. 자, 대생략 되고, 자, 라이언이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 자, 그의 아빠는 시도했는데 to comfort, 안정. 안정시키려고. 자, him or Rian을. 자, you know Rian. 자, 나는 doctor, 의사친구가 가지고 있고. 자, 이 의사친구는 돕는 중이야. 자, 이러한 아이들을. 자, 인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자, 리안은 대답했어. That's good. 좋네요. 자, 그러나, 자, he, 리안은 didn't feel much better.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진 않았어. 자, 리안은 went to his room, 방으로 갔고, 그리고 looked, 시제일치죠. 과거 1번, 과거 2번. 자, 봤어. Look at. 그의 모든 possessions, 소유품들. 소유품들을 보았다. 분들이 아니고 품들이죠. 자, 그래서 리안은 툭 가지고 왔어. 그의 동전 수집품을 그의 아빠에게. 자, say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리안이 하면서. 그래서 분사구조 능동. 자, 아빠. 자, would you 뒤에 동사원형. 자, 보내줄래요. 자, 이것들을. 자, send 전치사 뒤에 to 썼죠. 너희 친구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자, 그래서 he는 여기서는 아빠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의사 친구가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돕도록. 자, 그러한 아이들을. 그리고 또 can 조동사 동사원형 2번이죠. 자, 사도록 몇몇의 음식을 아이들을 위하여. 자, 그의 아빠는 물었어. 너 확실하니 리아나. 자, 나는 알아. 얼마나 많이, 의문사, how much, 너가 좋아하는지. 이러한 수집품들을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전체 목적어가 된 명사절입니다. 자, 리아는 대답했어. 나는 확실해요, 대리. 자, when 리안이 growing up, 자라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on the day.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요. 자, 심지어 on the day, 날인데 that he was born까지. 자, 그가 태어난 날에도 그의 부모님들은 말했어. 자, 리안에게. 자, share and care. 그러면은 나누고 돌보아라. 그래서 나누고 돌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애들을 잘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전 수집품, 이렇게 귀중한 거를 선뜻 아이들 도쿄에서 내놓는 리안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재를 루이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리안의 동전 수집품 기부.